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5월 2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가 왔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상당히 힘들게 전개가 좀 됐어요. 노렸던 배당 마필들이 좀 졸전을 펼쳤는데, 오늘 척중경주가 3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나마 A급 승부 하나, 메인 승부 2개, 연타로 나온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버스비라도 좀 챙겨야지 그냥 올킬 당한 것보단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A급. 여기서 첫 번째 상한가를 좀 한번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1-3착이었죠. 아쉽게 1-3착. 뭐 4번마 투투코인이 압도적인 인기 대가리로 갔었죠. 그런데 조철의 대가리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현장에서 거의 뭐 대길까지 갔었죠. 이게 그 사전 인기도를 하면 보면, 야, 이게 뭐 배당이, 제가 여러분들께 맨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오늘 금요일 부산 일경주였죠. 투투코인이 뭐 압도적인 대가리였습니다. 압도적인 인기율이었고, 그다음에 뭐 10번 슈퍼클랩 대길이 인기 2위, 이건 완전히 잘랐고요. 그다음에 뭐 1번 스페셜 윈드, 11번 샤카, 그 다음에가 이 12번 마 판타스틱 챔프죠. 어떻게 보면 7번보다도 덜 팔린 건데, 조철 대가리를 12번 판타스틱 챔프를 놓고 했습니다. 12번, 11번이 우리 한방 막권이었죠. 4번이 결국은 끝까지 버티면서 받치기 막권으로 들어왔습니다. 12번, 4번. 3복승도 뭐한 6.7배밖에 안 됐고요. 자, 여기서 방어 막권이 들어오면서 좀 김이 새더라고요. 아, 요 강하게 노린말 12번 판타스틱 챔프가 멋지게 날라 들어왔는데, 11번 샤카가 선행 가서 버티질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거 부산 일경주가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 제주 7경주 메인이었죠. 제주 7경주 1번 4-3 최강, 5번 비양. 현장에서는 1번만 4-3 최강이 바람이 좀 더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 대가리로 얘가 팔렸는데 완전히 꺾었죠. 이놈을 완전히 꺾어내고 5번 비양 놓고 2번, 3번, 10번. 야, 이 5번, 10번을 원점으로 조졌죠. 한 20몇 배짜리. 외곽돌이다 붙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뭐 5번 3번 두 마리가 들어오면서 25.9배, 복승식은 15.6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가 부산 6경주였습니다. 4번 함양은 선삼이 대가리에 6번 미라클선이 취소가 됐죠. 그러면서 3번 상승보이하고 7번 BK 뉴문, 2번 비스틀리가 많이 팔렸어요. 2번 비스틀리는 완전히 꺾었고, 우리는 이 3번 상승보이를 대가리로 갔습니다. 4번 함양은 선삼이 인기 대가리로 갔는데, 3번, 4번, 뭐 배당은 많이 빠졌죠. 한 3배인가 이렇게 빠졌던 것 같은데,
3번, 4번, 뭐 예측권 20장 한방 지지자 완장으로 갖다 지져먹었고, 8번이 바람 엄청 불었죠. 이게 거의 백판이었는데 어마무시하게 불었습니다. 3착 갖다 댔죠, 3착. 아마 4번, 8번, 막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게 6점 몇 배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소스를 잘못 들으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판에 이 8번 바람 부는 거 보셨죠? 엄청, 이 지금 점두개 있습니다. 점두 개. 이 4번, 8번 막번이 6점 몇 배인가, 5점 몇 배인가까지 떨어졌어요. 아무튼 우리는 3번을 대가리로 가서 3번, 4번 한방 배당은 뭐 없거니 4.6배, 3.0배 나왔네요. 선복승 6배. 돌돌말이로 메인 승부 요렇게 때려 먹고,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께, 자, 오늘 토요경마는 진짜로 좀, 다적중을 일단 기본으로 가야 되겠어요. 다적중을 좀 일단 기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당을 좀 중간중간 노리면서 오늘 토요경마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과천 3689, 3689. 그 다음에 제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하고요. 과천 8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6, 과천 8. 그 다음에 제주 경마는 과천 6, 과천 9. 6경주, 9경주예요. 6, 8이 아니고. 6, 9. 과천 6, 9. 그 다음에 부산은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가 제주 4경주 하나 빼고는요, 전부 올달러 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불안한 대가리가 많습니다. 오늘 금요 경마에서도 대가리들 수도 없이 부러졌죠. 오늘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끼리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 토요 경마 배당으로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 뭐 여기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시켜 주시면 땡큐다. 내일 입금하지 마시고요.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좀 입금해 주시면 운영자가 좀 근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저한테 맨날 신신당부 합니다. 위원님이 좀 얘기 좀 자주 해달라고. 아침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운영자가 진땀이 삐질삐질 난대요. 이거는 뭐 직원을 한명더 뽑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토요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자, 유튜브 시청하시면서 바로바로 하나씩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입니다. 국산 유권 1400, 별정 A형이죠. 자, 오늘 첫 경주부터 달러 박스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청산영웅 떠오르다, 아마 현장에서 7번, 8번,
최저배당으로 갈수 있는 그런 편성이죠. 자, 요거 7번, 8번 댁 길이가 마음대로 들어오기가 깝깝합니다. 7번 청산영웅, 우리가 8.4배짜리 때려 먹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유승환 기수가 선입전개 잘 타고 들어오면서 꾸역꾸역 2차게 갖다 댔습니다. 자, 8번마 떠오르다 역시도 배당을 냈었죠. 루나실버가 배당을 더 크게 낸 거죠. 원평퀸이라는 압도적인 대가리 마필이 빠지면서 고배당이 터졌던 그런 경주인데, 약간의 어부지리성 그런 냄새가 좀 났던, 물론 뭐 매니피 새끼로서 고가의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좀 기대요. 이 마필은 아직 망아지 티가 나가지고 뭐 직전 경주 올라오긴 했는데 기록도 1분 23초 6, 1300. 다습주로죠, 다습주로. 13%짜리. 이런 데서 23초 6이라는 기록은 거의 똥 기록입니다. 그에 반해서 뭐 7번 청산영웅은 건조주로 해서 22초 7이면 나름 잘 뛰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7번, 8번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결론은 이 7번, 8번 대끼리 깰놈, 7번, 8번 대끼리 깰놈, 딱한 놈밖에 없습니다. 그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7번, 8번 대끼리 막권에 10번도 안 산다. 7, 8 대끼리 막권에는 10원도 안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과천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여러분들께 짭짤하고 깔끔한 구멍으로 배당으로 한방 때리고 들어갈 테니까요.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에 14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 자, 요거 8마리 단초란 출주인데 그 와중에 터졌습니다. 그 와중에 터졌어요. 2번마 장산 스타트 말고는 싸그리 팔리는 그런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인기도를 잠깐 보면요. 토요일 6경주 1400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2번마 장산 스타트 빼고 이렇게 혼전입니다.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이거죠. 이런 경주에서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구라 하는 거죠. 대가리만 잘 잡으면. 그죠? 이 중에서 인기마들은 두 마리 꺾어낼 마필이 있고, 믿는 축이 하나 있고, 이렇게 비슷하게 팔려나가는 편성에, 저는 이제 이 인기도가 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고, 이런 인기도가 땡큐죠. 우리 원래 예상가는 이런 사전 인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철이 세게 보는 마필이 여기서 약하게 팔리고, 반대로 조철이 약하게 보는 마필이 대끼리 준대끼리 세게 팔리고, 요럴 때 승부처로 가져가는 거죠. 요럴 때. 이 사전 인기도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땐 뭐, 뒤통수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철이 눈깔이 정확할 때가 조금 더 많습니다. 자, 일일이 요거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자, 요 중에서 그래도 우리 징검다리 또 무료로 보러 많은 분들이 보고 가시는데, 불안한 인기마 하나 꺾는다면 이 6번마 그레이트 선입니다. 그레이트 썬더 최용권 마방 만만치 않게 팔리죠. 여러분들 보실 때 현장에서 뭐 인기 1위도 갈 수도 있고, 얘는 몸싸움에 좀 약하고 덩어린 좋아요. 덩어린 좋은데 매번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편성이 편성이니만큼 아마 인기 1, 2위가 할것 같아요. 저는 불안한 인기마 제일 먼저 하나를 꼽는다면 6번마 그레이트 선, 이도 저도 없는 그런 밋밋한 마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직정 경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팔리죠, 요것 때문에. 퀵클리 선하고 그레이트 선더. 우리는 퀵클리 선을 대가리를 놓고 15배짜리 그레이트 선더 그때 붙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볼때 보고 볼때 잘라야 그게 배팅의 메리트가 있고 승부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과천 6경주입니다. 요번 경주는 분명히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방 붙여가지고 기분 좋게 메인 승부를 좀 먼저 가져갑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상한가,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요번 경주 상한가 한방 가시자고요. 지금 강아지 새끼가 지 엄마하고 누나하고 나갔다고 짖고 있는데 저거 신경 쓰이네. 그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요번 6경주는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번 갈게요. 현장 예상 꼭 참조해 주시고 자신 있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과천 8경주입니다. 과천 8경주. 국산 5군 1700 별정 B형이고요.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과천 8경주. 요번 경주도 인기마 허점을 뚫고 나올 아나짜리가 한 놈이 딱 걸렸습니다. 기승기수도 제대로 앉았고요. 인기도도 저 멀리 밀려 있는 한 놈입니다. 이번 8경주 역시도 또 혼전입니다. 8경주 역시도 또 혼전인데요. 8경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요 인기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혼전이죠. 여러분들이 한눈에 딱 봐도. 왕대가리가 없죠. 상대적으로 뭐 3번마 러닝 넘버원, 5번마 블랙 마스크, 얘네들이 대길인데 이런 거 쉽게 안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전 인기도 딱 보는데 이렇게 너저분하게 돼 있으면 머리가 아프죠. 그죠? 조철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배당판은. 그러니까 노릴 마필이 없을 때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이런 경주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주에 확 끌리는 그런 마필이 없으면 승부처로 가져가질 않습니다. 굳이 이런 경주 가져갈 필요 없죠. 찍어 먹기까지. 하지만 이런 혼전 경주에 노릴 마필이 하나 있다면
그게 승부처로 붙는 겁니다. 자, 이 혼정 경주에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한놈 있고, 거기에 붙일 아나짜리가 또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요번 경주도 좀 불안한 인기마를 또 하나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면, 이 9번만 머스탱 파워입니다. 요것도 꽤 팔릴 겁니다, 현장에서. 머스탱 파워가 입상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전처럼 앞선에 붙여가지고 버티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여기서 선행 못 갑니다. 그죠? 이 9번 머스탱 파워가 어떻게 선행을 갑니까? 안쪽에 2번 스톰 워리어 빠르죠. 5번 블랙 마스크 빠르죠. 10번마 세뇌 왕자가 또 빠르죠. 이런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9번마 머스탱 파워가 또 이게 통속에 갇혔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팔려주기 바라면서 미안하지만 아디오스 사요나라. 9번마 머스탱 파워는 불안한 인기마필로 제일 먼저 서비스로 말씀을 드리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이 혼전 속의 마필들 중에서 제가 아나짜리라 그랬습니다. 아나짜리 한놈 놓고, 딴 놈은 못 와도 아나짜리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는 왔다. 요런 경주에 대가리만 잘 잡으면 무조건 먹는 거예요. 뭐세 방이나 네방 가도 충분히 대가리만 잘 잡으면 먹는 거다. 거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력으로 갖다 꽂으면 상한가 가는 겁니다. 자, 요번 경주 느낌이 좋기 때문에 불안한 인기마필 하나 말씀을 드렸고, 자, 또한 마리 꺾어낼 놈이 있고요. 나머지 말들 중에서 조철한테 안테나에 딱 걸린 달러박스 대가리, 거기에 완짱. 제가 볼땐 글쎄요, 한 10배 가까이는 무조건 나와줄 것 같습니다. 10배 가까이는 나와줄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 달러박스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또 때려줘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국산 4군이고요.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승부처 고른 경주들이 다 이렇게 접전입니다. 이 접전 속에 한 놈, 한놈 이렇게 조철이 공부한 거에서 걸리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자, 요번 구경주는 제가 요 위에 백판짜리 한놈 999까지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다. 아마도 999 마권은 주력 한 방보다는 받치기 마권으로 가겠죠. 받치기 마권으로 가는데 걸리면 또 한구라 때려옵니다. 걸리면 한구라 때려오는데 요런 거는 조철의 SMS 문자 신청 마번 딱 보고 배당판 봤는데 이상한 놈이 한 마리가 왔단 말이에요. 백판짜리가. 그런 거가 사고 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는 돈 1, 2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그냥 삼복승도 좋고 꼭 걸치고 가십시오. 제가 일부러 보내는 거니까 구멍줄 하나 날리면서 뭐하러 보내겠습니까? 그냥 뭐 배당 하나 잡으려고 이러고 던지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철이 똥말들 추천 거의 안 하죠. 하지만 경마라는 게
똥말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조철은 저배당 예상가도 아니고 고배당 예상가도 아니고 한 5배에서 20배 사이를 주 승부 타켓으로 노리는 그런 예상가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구경주도 제가 혼전 경주라고 그랬죠. 마필드스 11마리 출주인데 뭐 1번 대사리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딱 보면 여러분들 뭐 하나 강대가리가 없죠. 별표 비슷비슷하게 가고. 자, 오늘 네 개의 승부처가 다 비슷합니다. 요 중에서 우리가 두 개만 뽑아 먹어도, 특히 메인 승부에서 두 개만 뽑아 먹어도 오늘 무조건 이기는 하루로 갈수 있다. 자, 중요한 요번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자, 현장에선 어떤 놈이 대가리 팔릴지 모른다. 그런데 특히 이런 경기일수록 조철이 메인 한 방으로 보내면 분명히 사전 인기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조철의 메인 한 방이 열이면 여덟 번은 대끼리로 바뀌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럴 때 조철이 참 미치겠습니다. 뭐 배당이 떨어져서 미친낸 거보다 망신이죠, 망신. 조철의 마법을 받는 분이 그렇게 많이 계시다는 증거인데 맞추고 나서 배당이 떨어지면 아 역시 조철이구나 하는데 이게 적중이 안 됐을 때는 이런 이김이 바람만 액순하게 불고 말이지. 제가 욕을 두 배로 먹습니다. 그죠?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자, 이번 구경주 선행 경합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안쪽에 세 마리가 빠릅니다. 1번 대사리, 2번 장산포이즌, 3번 원더케이. 1, 2, 3번이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1, 2, 3번이 비빈다면 장담할 수 없죠. 장담할 수 없고. 6번마 시크릿 보스는 상대적으로 전개에 유리함이 좀 있는 마필이고, 8번마 그레이스 퀸입니다. 이 마필도 상당히 발 빠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또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중에 뭐 대가리도 있고 꼬랑지 한 세트도 있겠지만은 나머지 다이아키, 퍼펙트 파워, 땡큐 대천, 9번, 10번, 11번, 2000살, 초인강자, 패션 패션. 제가 분명히 백판짜리 한 명도 노린다 그랬죠. 자, 요 중에 한 놈이 사고 칠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철이 믿고 있는 대가리가 있고 사고 칠 백판까지 한 놈, 999까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과천 구경주가 토요 구경주가 아마 글쎄요 제 생각에 걸리면 좀 대박이 좀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로 보입니다. 한 방짜리 막권도 좀 짭짤한 막권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과천 구경주 달러 박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조철도 상한가로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한방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토요일 과천 3689, 과천 3689,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제주 경마, 오늘 못마땅했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제주 경마 붕붕 날랐는데, 금주 제주 경마, 오늘 좀 찌부둥했습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에서 열리는 제주 경마는,
올 적중을 목표로 나머지 승부처에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구라 좀 때려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펼쳐지는 제주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제주 경마도 아까 제가 그랬죠. 한경주 빼고는 다 달러박스라고. 그 제주 경마도 제주 경마 4경주 하나 빼고는 전부 비슷비슷한 그 엇비슷한 능력세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많습니다. 대번 제주 2경주도요. 조희영 기수 지난번에 제가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이 마필을 타는 거다라고 수요 프레시에서 말씀을 드렸던 1번마 상명의 힘 요번에 1번 게이트까지 뽑아들고 조희영 기수가 레이팅 25점에서 이제 레이팅 40점으로 올라왔어요. 자, 1.5kg 빠졌는데 여전히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3번마 삼정검이죠. 3번마 삼정검 직전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려갖고 대가리 지켜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강수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4번마 제주정복 역시 전현준 기수 마이너스 5.5kg 감량이에요. 2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사무사라는 마필하고 붙어가지고 아쉽게 인기 2위로 인기 대가리 팔리고 2착 승군했습니다. 하지만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레이팅점 올라간 센 놈들하고 붙지만 4번마 제주정복도 무시할 수 없는 상승세다 말씀을 드리고 이 5번마 천재선입니다. 천재선 뭐 별다른 질병 내역은 없는데 휴양을 좀 오래 갔다 왔어요. 박성광에서 이제 안덕수로 바뀌었는데 3.5kg 부담 편성이 요번 편성보다는 좀 약하죠. 해리킹이 2착을 할 정도니까 그죠? 아무튼 안득수 기수 외곽에서 팔리는 것만큼 열심히 몰아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10번마 광명진원입니다. 광명진원 이 마필도 최근 걸음이 뛸수록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승군전 맞아가지고 2kg 감량에 뭐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요때 북극성하고 들어올 때도 외곽에서 비비면서 날라 들어왔었죠. 10번마 광명진원까지 1번 3번 4번 5번 10번 자 다섯 놈이 이리 팔리고 저리 팔리고 하는데 요것도 현장에서 어떤 놈이 대가리냐 강대가리가 없이 또 팔릴 겁니다. 오늘 요런 경주가 많이 걸렸는데요. 다행히 그런 경주마다 조철 눈깔에 한 방씩 딱 걸려 있습니다. 달라박스 대가리 놀놈이 비슷한 접전 속에서 조철의 대가리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짭짤한 중배당으로 자 제주 이경주 첫 승부의 포문을 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제주 4경주하고 5경주가 메인 두 개인데요. 제주 4경주 5경주 자 먼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 이제 4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인기마 압축해서 때리는 예측권 20장
메이드 단통, 단통, 오리지널 단통. 한번 공략을 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두 마리밖에 없는데, 대가리 하나에 후착은 한 다섯 마리 정도가 팔린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는 뭐 현장에서 이상 없다는 조건 하에 2번마 백두산을 놓고 가는 경주죠. 뭐 부담 중량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쉽게 2착 2착이에요. 지금 4등급에서 요번에 이제 대가리 까고 올라가겠죠? 대가리 까고 올라가야죠. 자, 2번마 백두산 57.5. 하지만 문제 없어 보인다. 2번마 백두산을 놓고 공략을 하는데, 자, 후차권에 한 5군형 정도가 나갈 겁니다. 1번마 삼다장군. 직전에 초반에 좀 어영부영 했죠. 느취입으로 올라오는 끝걸음 보여줬던 그런 마필이고요. 뭐 3번마 성은미래는 4착했지만 직전 경주가 걸음이 다 이빠이라고 보고요. 앞에서 푸다닥푸다닥 되다 부러지는 놈이죠. 자, 이 4번마 찬스왕입니다. 직전에 찬스를 못 살렸어요. 멘탈의 세옹지마 두 마리가 워낙 잘 뛰었던 그런 마필이고, 초반에 좀 너무 많이 뒷구녁으로 밀려나가지고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4번마 찬스왕. 요번에 추입으로 한번 노릴 타임이고요. 꾸준하게 뛰어주다가 직전 경주 또 안득수가 요거 한번 먹었죠. 이런 거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기수가 유능한 기수냐? 인기 많은 인기를 지켜줘야, 인기만큼의 성적을 많이 지켜주는 기수가 잘하는 기수죠. 배당 나올 땐 눈썹이 휘날리게 갖다 때리면서 날라 들어오고, 배당 없을 땐 슬그머니 뒤로 자빠져가지고 광팔고 앉았고. 이런 애들 몇놈 있죠? 뭐,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긴 뭐해도. 뭐, 안득수 기수가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가 팔렸는데, 선행을 간 것까진 좋은데, 이 페이스 조절을 좀 못했다고 봅니다. 얘는 급하게 선행을 갈 필요가 없는데, 워낙 1번 게이트에서 발주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선행으로 내뺀 건데, 결과적으로는 따였기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었겠죠. 5번마 영원한 강 다시 한번 가능하고, 영원한 강하고 같이 선행권에 붙어갈, 앞선에 붙어갈 8번마 거서간. 거기에 앞선 가는 놈들 무너지면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7번마. 중문신화까지. 한 5마리가, 후차권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현장에서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2번마 이 백두산을 대가리로 놓고, 두놈 땡땡, 단통으로 공략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경주가 바로 제주 4경주 메인, 오리지널 단통, 두놈 땡땡. 뭐, 배당이 없으면 없거니, 단통으로 갖다 때리면 분명히 돈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잘해야, 뭐, 때리고 바치기 한놈 정도 배당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한놈 정도 바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쌍복, 삼복, 돌돌마리로 때릴 수도 있고, 이거저거 필요 없다. 귀찮다. 그냥 단통만 먹고 말란다 하면 단통으로 공략을 할 것이고,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미 2번마 백두산을 놓고, 준비 완료. 두놈 땡땡 굳어서 오는 오리지널 단통 메인 승부 오랜만에. 메인 단통은 오랜만이죠. A급 단통은 많이 있었는데. 자, 메인 단통 두놈 땡땡 예고를 드리면서 제주 사경주 야물게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돈질 좀 하시는 분들 사경주에서 시원하게 한번 드시게 할 거니까 제주 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녹음하고 있는데 이러고 전화가 계속 오면 어떡하라고요. 이런 경마하는 날에는 가능하면 전화보다 문자를 주십시오. 뭐 입금하기 문자라든지 문의를 한다든지 하는 걸. 이런 경마 날에는 바쁜 시간이니까 다음하면 문자로 좀 문의를 부탁을 드린다. 부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메인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제주 상한가 멋지게 휘날레를 한번 날려봐야죠. 자, 제주 5경주도 입상권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제가 요 위에 축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달러박스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인기 1위짜리 놓고 가는 그런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인기 1위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잠깐만요. 아마 요번 경주는 인기 1위가 당연히 뭐 어디 갔어? 아, 이게 금요일 거를 내가 또 뽑았네요. 잠깐만요. 토요일 제주 5경주. 자, 오라 시리즈가 또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겠죠. 외곽에 10번마 오라돌풍입니다. 뭐 4전 중에 3승에 2착 한 번입니다. 4번 연속 날라다니고 있는 10번마 오라돌풍인데요. 자, 요번 경주 인기도 5경주 인기도도 한번 볼까요? 자, 5경주. 그죠? 당연히 뭐 10번마 오라돌풍이 인기 대가리 가죠. 그러고는 후차권이 거의 다 팔립니다. 자, 그럼 제가 평소 같으면 10번 오라돌풍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을 들어가자 라고 승부를 잡을 텐데, 승부를 제가 여기다 달러박스를 그려놨죠. 그러면 10번마 오라돌풍을 대가리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10번마 오라돌풍. 결론은 그렇습니다. 최근 연승 연속 때리고 있는데, 자, 이제 드디어 임자를 만났어요. 3등급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자, 부담 중량은 6kg를 빼줬어도. 자, 명색이 이제 4군하고 3군하고는 사이즈가 또 다릅니다. 기존 3군에서 터줏대감으로 있던 애들.
거기에 코스도 외곽 게이트입니다. 최외곽 게이트. 최근 경주는 전부 선행을 편하게 가서 거의 선행으로 가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선행 못 받고 외곽을 돌다 보면 어떤 능력으로 또 헤쳐나갈 건가도 흥미진진하고, 문제는 5번 마 광아의 챔프죠. 박성광 기수. 5번 마 광아의 챔프가 제가 볼 때는 선행을 내줄 일이 없습니다, 얘가. 죽을 때 죽더라도 박성광이가 선행 내주는 애가 아니죠. 이마필은 벌써 3군에서도 2연타를 때렸던 그런 마필이죠. 2연타. 그러다가 부담 중량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역시나 한풀이 꺾입니다. 얘도 선행 선입을 다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도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죠. 선행 갔다가 짧았는데. 자, 5번, 10번이 빠킹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고요. 자, 과연 이 경주에 어떤 놈이 조철의 눈깔에 달랍박스가 걸렸느냐? 딱한 놈. 2편성에서 10번마 오라돌풍을 깰 놈. 어떤 놈이냐? 5번마 광아의 챔프를 포함해서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의 달랍박스와 완짝 막건이 또 깜빡깜빡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자, 제주 5경주 아주 재밌는 결과로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주 5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까지 많은 응원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주 5경주까지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자, 이제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해 놓으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허둥대고 하지 마시고, 하루 전에 하셔도 되니까요. 하루 전에 좀 입금 좀 해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 28일 토요 경마 과천 제주 예상 모두 마치고, 나가시기 전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